옛날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오늘은 자 세미 언니가 가져온 두두리의 한글 도깨비 시리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고마워 기억 도깨비야 그리고 고마워 니은 도깨비야를 가지고 즐겁게 배워볼게요. 그럼 세미 언니랑 같이 가볼까요? 기억 도깨비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어느 날 기억 도깨비는 영차 영차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를 만났어요. 기억 도깨비야, 도토리를 주워 담을 수 있는 걸 만들어줘. 기억 기억 뚝딱! 기억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가방! 차곡차곡 다람쥐는 가방에 편하게 도토리를 담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기억 도깨비는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는 물개를 만났어요. 기억 도깨비야,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줘. 기억 기억 뚝딱! 기억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공! 통통통! 물개는 공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기억 도깨비는 꼬불꼬불 긴 털을 가진 양을 만났어요. 기억 도깨비야, 긴 털을 자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줘. 기억 기억 뚝딱! 기억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가위! 싹둑싹둑 양은 가위로 털을 자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기억 도깨비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만났어요. 기억 도깨비야, 빨리 갈 수 있게 해줘. 기억 기억 뚝딱! 기억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기차! 뿌뿌! 거북이는 기차를 타고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고마워 기억 도깨비야! 자, 기억 도깨비가 동물 친구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줬었는지 기억하나요? 세미 언니가 기억 도깨비 송을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 불러봐요. 기억 도깨비는 기억 기억 기억해요. 가방 가위 기차 공도 있어요. 기억 도깨비는 기억 기억 기억해요. 니은 도깨비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어느 날 니은 도깨비는 덩실덩실 춤추는 코끼리를 만났어요. 니은 도깨비야, 신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줘. 니은 니은 뚝딱! 니은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주었을까요? 나팔! 빰빰빠! 코끼리는 나팔을 연주하며 신나게 춤출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니은 도깨비는 헥헥 더위에 지쳐있는 펭귄을 만났어요. 니은 도깨비야,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줘. 니은 니은 뚝딱! 니은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눈! 펑펑 흰 눈이 펭귄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니은 도깨비는 달그락 달그락
요리하는 문어를 만났어요. 니은 도깨비야,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줘. 니은 니은 뚝다! 니은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냄비. 보글보글 문어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니은 도깨비는 빈둥빈둥 심심해하는 원숭이를 만났어요. 니은 도깨비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 니은 니은 뚝다! 니은 도깨비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놀이터! 깔깔깔! 원숭이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었어요. 고마워, 니은 도깨비야! 우리 친구들, 니은 도깨비가 무엇을 뚝딱 만들었었는지 기억하나요? 이번에는 세미 언니랑 같이 니은 도깨비 송을 불러볼게요. 니은 도깨비 송. 니은 도깨비, 니은, 니은. 기억해요. 너파는 니 놀이터. 눈도 있어요. 니은 도깨비는 니은, 니은. 기억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는 착한 도깨비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도깨비 친구가 어떤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게 될지 기대되죠? 그럼 세미 언니랑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깨비 친구들과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